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암대학교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연암연구소 연암언박싱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보자와 함께합니다. 얼굴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기에 현장으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보 내용 말씀해 주세요. 강통령, 강아지 대통령이죠? 연암대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인가요? 아, 민감해 보이는데요. 강통령을 둘러싼 비밀을 하나씩 언박싱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혹시 연암대 강통령에 대해서 아시나요? 강통령이요? 들어는 본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강통령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강통령이요? 저쪽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저쪽인가 봅니다. 연암대에 강통령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은 연암대 동물보호 계열에서 강통령을 둘러싼 은밀하고 첨예한 경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더욱 많은 제보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보자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연암대 동물보호 계열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교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며 동물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이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강통령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리 있습니다. 마침 여기 학생분이 있네요. 강통령을 강아지가 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반려동물 훈련사, 반려동물 미용사, 그리고 보건사, 바이오 실험 보조 연구원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공통 과목으로만 복지 및 법규, 영양학, 간호학, 해부생리학, 내과, 외과 간호, 임상병리, 그리고 야생동물학 등의 과목을 배우며 세부 전공으로 동물 실험 관련 교과와 반려동물 미용과 훈련 관련한 교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야말로 빡빡한 이론과 실습으로 전문 기술을 탑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 계열이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이곳에서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동물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동물을 기르는 이유가 있나요? 학교에서 직접 동물을 기르고 훈련장에서 실습을 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강아지들을 케어하고 밥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면 산책을 하면서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사장에는 약 6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산책 담당자들이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동물을 사육하는 실험 동물 사육실, 학생 실습 시간에 직접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실험실,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체열, 샘플 채취, 혈액 분석, 조직 검사 등을 실습할 수 있는 실험 동물 실험실, 동물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배양 시험을 하는 병리 실험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를 돌아보던 중 특이한 장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지 궁금해졌는데요. 실내 훈련센터는 저희 이제 연암대학교의 자랑이고요. 2018년도에 LG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국제 규격의 훈련센터고요. 비가 올 때라든지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시면 일단 먼저 복종 훈련이라는 것이 있고 어질리티라는 것이 있고 프리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 훈련이야 뭐 좁은 장소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질리티라는 것은 뭐 허들을 설치한다든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실내 훈련센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프리스비라고 하면은 이제 원반 던지기를 뜻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훈련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물보건사라고 하는 신규 국가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2019년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생겼고요. 내년 2월 달에 첫 번째 우리 졸업생들이 1회 자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표 종으로는 훈련 파트입니다. 멍멍이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판가름 해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또 직무가 반려동물 미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한켠에 또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에 필요한 미용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소화하는 그러한 또 대표 직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구 파트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실험동물이라든지 연구 파트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병원 한켠에서는 혈액의 어떠한 샘플 분석이라든지 연구 파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이라는 대표 직무 속에 보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연구 파트가 접목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무가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훈련하면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 그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훈련이나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강통령들로부터 사사받은 교육으로 각종 타이틀 사건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강통령을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연암대의 강통령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암연구소는 다음 시간 다른 언박싱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